손바느질의 기본인 실매듭 찍기와 골무 사용법 알아볼게요. 실은 너무 길지 않게 팔꿈치 길이 정도로 잘라서 사용합니다. 실을 바늘귀에 끼우고요. 실의 긴쪽 끝을 왼손 검지에 올리고 거기에 바늘 끝을 대주세요. 손가락에 올려진 긴 실을 바늘에 두 번 감습니다. 엄지로 감은 실을 잡아준 상태로 유지하시고요. 실이 꼬이지 않게 정리하고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대로 실을 쭉 뽑아 올리면 짠! 매듭이 생겨요. 다음은 쇠 링골무와 고무골무 사용법 알아볼게요. 링골무는 오른손 중지 첫 번째 마디에 걸리게 끼워주세요. 바늘 뒤를 밀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고무골무는 오른손 검지에 끼웁니다. 바늘을 천에서 잡아 뽑는 역할이에요. 실제 바느질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바늘은 저렇게 세 손가락으로 잡는데요. 항상 쇠 링골무를 바늘 뒤에 대고 바느질을 해주세요. 저 바늘 잡는 법이 불필요한 손동작이 적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장시간 바느질해도 손에 무리가 좀 적게 갑니다. 바늘땀을 뜬 후 그대로 뒤에 대고 있던 링골무로 밀어주고 고무골무로 바늘을 잡아 빼고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쭉 진행합니다. 이 방식을 익혀서 습관으로 만들어 두시면 손이 상하지 않고 바느질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끝까지 한번 보시고요. 저는 다른 바느질 꿀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